자객이 들어간 곳은 다름 아닌 황제 침속. 황제 암살을 위해 잠입했던 것이다. 그런데 자객이다. 당장 처자를 잡아라. 거기서 돌아와. 황제를 시하려는 이들은 과연 누구인 것일까? 다음 날 폐하, 급히 소신들을 소집하신 연유가 무엇이옵니까? 어젯밤 짐의 처소에 괴한이 침입하였네. 에? 폐하, 옥체는 무탈하신 것이옵니까? 대체 어떤 자들이 그런 짓을 벌인단 말입니까? 그것을 알지 못하겠어. 하여 대신들은 뭔가 지피는 게 있나 싶어 이리 소집하였네. 폐하, 혹시 괴한이 남긴 증자 같은 건 없사옵니까? 없었네. 하면 점괘를 통해 범인의 윤곽을 가려보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짐도 그 점을 생각해보긴 하였네. 하여 최지몽이, 최지몽은 어디 있는가? 방금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어머, 이쁘다. 이거 어디서 산 거야? 어머, 이 색이며 이 모양하며 참 잘 골랐다. 공복날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되긴 뭐가 안 돼, 지지배야. 최지몽, 거기서 지금 뭐 하는 게인가? 뭔가 이 심각한 대화들을 하고 계시길래. 여하튼 어디까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점괘를 하나 봐줘야겠네. 폐하, 저를 뭘로 보시고? 이미 폐하께서 원하시는 점괘는 다 봐두었죠. 제가 누굽니까? 저 태조께서 직접 등용하신 최지몽이라고요? 태조 왕건의 꿈을 풀이하며 이름까지 하사받은 최지몽. 그는 고려의 기룡화복을 점치는 책사였다. 그럼 전개가 어찌 나왔는가? 아, 저, 그것이? 그것이? 과연 최지몽 점괘에 나온 범인은 누구인 걸까? 폐하께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폐하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알아야지. 그건 맞네. 점괘를 알아야 조금이라도 빨리 괴한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나 안 해. 안 해. 뭐라? 이자가 정말. 그만하시게. 최지몽도 무슨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거 아니겠는가? 다들 물러가게. 예, 폐하. 자, 이제 다들 나갔으니 점괘를 말해보게나. 저도 이 폐하의 운세가 궁금하여 점괘를 봤는데. 점을 치다 갑자기 멈춘 최지몽. 과연 최지몽의 점괘엔 어떤 결과가 나온 걸까? 아니, 그런데 황당한 점괘가 나온 거죠. 그래, 점괘가 어찌 나왔는가? 왕이요. 뭐? 왕? 지금 짐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죠. 성이 왕씨란 말이죠.
알고 보니 최지몽의 점괘가 왕의 형상을 나타냈던 것인데. 그래, 자네는 아직도 내가 범인이라 생각하는가? 그야 당연하지요. 제 점괘가 워낙 틀린 적이 없어서요. 사람, 그 자네 고집도 참 대단해. 자, 받아두게. 이건 뇌물? 뇌물이라니? 절대 아니네. 그럼 이걸 왜 주시는 건데요? 내 비록 자네에게 의심을 받고 있긴 하나, 이 자네가 폐하를 위해 이리 불철주야 고생을 하는데 내 이런 것이라도 힘을 보태야지 않겠나? 하! 제가 고작 이딴 걸 받는다고 제 의심을 풀 수 있어야지요. 사람이 사람을 믿어야지 누굴 믿겠습니까? 어디 직접 한번 해보시게. 그럴까요? 어머. 근데 폐하께서는 요즘 어디에 머무르시나? 황제의 거처를 궁금해하는 왕소. 과연 황제를 죽이려는 범인은 누구인 걸까? 뭐 성과 좀 있었는가? 제가 누굽니까? 최지몽 아닙니까? 성과야 다 있었지요. 그래? 무슨 성과인가? 일단 대공황제랑 황자왕설 떠봤는데 딱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무슨 그림 말인가? 어제 황자가 저녁을 초대해서 가봤더니 뇌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꾀를 냈더니 글쎄 왕소 전하께서. 왕소가? 왜? 수신이 폐하를 시해하려는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음을 잘 알고 있사옵니다. 하나 폐하, 수신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폐하. 그것은 최지몽이 밝혀내고 있으니 기다려보시오. 폐하, 폐하께서도 수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옵니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폐하를 향한 충심을 죽음으로 밝히겠나? 아유 놀랬네. 대가어른, 어찌 이리 무모하세요? 자네 왜 이러는 겐가? 대가어른이 범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좀 그만하시라고요. 알아? 그렇다면 범인은? 아마도 왕소전화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최근 지방 호족들이 왕소전화와 결탁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앞으로 황제 전화를 따르겠다는 지방 호족들의 충성서약서입니다. 알아보니까 다 사실이더라고요. 폐하의 자리를 노리고. 왕사, 이놈을 당장에 잡아들여야겠구나. 그건 안 되지요. 이건 다 심증이니 죄를 물을 수도 없고. 그냥 지방으로 파견을 보내세요. 파견을? 지방으로 가면 뭐 지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아, 그냥 금일로 파견을 보내시죠. 아니 어찌 금일 파견을 보낸단 말인가? 그러다가 또 폐하 침수에 쳐들어가면 대강어른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무슨 걱정인가? 침소에서 직접 자객을 베어내신 폐하 아니신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네. 금일은 너무 이르고 며칠을 기다리는 것도 불안하니 파견은 내일 보내는 걸로 정하겠네. 알겠사옵니다 폐하. 파견이라. 금일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구나. 이제 가볼까?
황제의 침소에 또다시 나타난 자객. 정말 자객의 정체는 왕소인 걸까? 그런데 왜 배아가 아니어서 놀랬는가? 왕규! 자객의 정체는 놀랍게도 대광 왕규였다. 아니, 대체 어떻게? 아이고 참, 이게 이해가 안 되시나? 함정에 빠지신 거지요. 아니, 어찌 내가 올 줄 알고. 끝까지 이 최지몽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 자신감 정말 대단하시네. 그런 분이 어찌 그런 말실수를 하셨대? 지방으로 가면 뭐 지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요? 아, 그냥 금일로 파견을 보내시죠. 아니, 어찌 금일 파견을 보낸단 말인가? 그러다가 또 폐하 침수에 쳐들어가면 대강 어른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게 무슨 걱정인가? 침수에서 직접 자객을 베어내신 폐하 아니신가? 큰 문제는 없을 것이네. 그게 무슨... 폐하께서 직접 자객을 죽인 걸 아는 사람은 딱 4명. 황제 폐하, 저, 그리고 그날 죽은 내관과 습격한 괴한. 헌데 대광 어른은 그 사실을 어찌 알았을까? 하늘이 알려줬을까? 아님 꿈에서 보았을까? 그거야 당연히 직접 봤으니까 알겠지. 네 놈이 바로 그 괴한이니까. 고작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동안 쌓인 공이 다 실패했구나. 어찌 그런 짓을 벌인 것이냐? 황제 자리를 노리고 있는 자가 어찌 한둘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 뺏을 그 자리를 내가 먼저 갖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뭐라? 용서를 구할 생각도 없이. 여봐라, 당장 이 역자를 끌고 가. 하옥시키도록 가라. 최지몽의 책략으로 황제를 죽이려던 왕규의 난이 제압된 것이다. 전임은 물러나겠습니다. 황자에 대한 야망을 갖고 있던 왕소. 그는 왜 최지몽의 계획에 동참했던 걸까?